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에서 통계 계산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원중호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통계 계산 연구실이라는 이름이 말하는 대로 특히 그 고성능 컴퓨팅을 이용을 해서 통계학에서의 계산 문제에 적용을 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어떤 이 통계학 모형을 이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데 뭐 한 1000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고성능 컴퓨팅과 그것을 잘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면은 그게 한 1시간 또는 30분 정도 안에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을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은 문제를 만드는 곳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저희가 말하는 많은 실용적인 통계 문제들은 사실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에 더불어서 좀 더 수리적으로 복잡하거나 아니면은 하드웨어적인 제약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연구 과제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 연구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실의 특별한 점이라면 실제 산업에서도 챌린징하다고 생각하는 고차원의 대용량 자료를 직접 다룰 수 있다는 점이 좀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통계적 베이스에서 일반 학생이 그런 데이터를 다루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 그런 데이터들 예를 들면 MRI 영상 데이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통 컴퓨터에는 그냥 들어가지도 않는 크기의 차원과 용량의 데이터를 직접 다룰 수 있는 빠른 알고리즘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컴퓨터 자원도 쓰고 컴퓨팅 스킬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학적 베이스에서 그 모두를 다룬다는 점이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챌린징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대회에도 나가기도 한답니다. 연구실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저 연구실은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어가지고 저희 구성원들이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식으로 이제 연구실이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은 누가 한 명 출근한 다음에 퇴근을 할 쯤에 다른 학생들이 들어와서 출근하고 또 이제 그 학생이 퇴근할 때쯤에는 이제 교수님이 출근하고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좀 자유로운 분위기,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약간 나이가 티나지 않는 친구 같은 분위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인가요? 아, 저희는 무조건 반말합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들 얘기하시나요? 연구실의 단점일 수도 있는 면이긴 한데 까딱하면 낮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굳이 안 하고 집에 가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 결과는 오래 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씩 돌고 이러니까 일주일씩 돌고 새벽 5시에 끝나면 다음날 출근해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 기분이 집에서 볼 수 있으면은 5시까지 꼭 그걸 보고 자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까딱하면 낮밤이 바뀌는 단점 같은 게 있습니다.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네.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약간 너드? 저희 연구실에 이제 졸업생 한 명이 좀 첨단 기술에 관심이 많아서 연구실에서 어느샌가 드론을 하나 사왔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좀 소수정이다 보니까 연구실 공간에 비해서 사람이 적어서 좀 비는 공간이 많아요. 이제 그런 공간에서 드론 날려서 쪽지를 옆 사람에게 전해줬다든가 그런 일화도 있었고요. 아, 또 뭐가 있었냐면은 이번엔 또 조그만 컴퓨터인 아두이노를 가져와서 그 아두이노에다가 이제 코딩을 몇 가지 한 다음에 이제 이걸 버튼이 눌리면은 컴퓨터에 뭐 엔터가 눌린다, 컴퓨터에 세미콜론이 눌린다 하는 식으로 그 아두이노가 들어간 쿠션을 만들어놨어요. 이만한 쿠션. 엔터 누르면 쾅! 네. 그래서 이제 코딩하다가 스트레스 받을 때면은 엔터 누를 때 쾅! 쾅! 동일이. 아무래도 저희가 저는 이론적인 분야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일단은 수리적인 이론에 관심이 있으면서 그중에서 특히 통계적인 문제를 푸는 데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아마 연구실에서 연구를 잘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흔히 통계적인 패키지라든가 혹은 수리적인 문제를 푸는 패키지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한 학생들은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 주제를 재밌게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대신에 코딩을 좀 잘 해야 한다는 점, 그 점이 조금 요구될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더 고용량의 자료를 가지고 이거를 해결하는 쪽에 많이 집중을 했다 보니까 일반 랩탑이나 이런 데서 다루기 힘든 문제를 통계적으로 다뤄보고 싶다 하는 도전정신이 있는 학생이라면 컴퓨터 자원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컴퓨팅 스킬 면에서도 물론 어느 정도는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특히 경험자의 팁 같은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팁 같은 걸 많이 얻을 수 있으면 훨씬 진입장벽이 낮아지니까 그런 걸 도전해보고 싶은 학생이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데이터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산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잘 활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뭐 말하자면 나이브하게 접근을 한다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거기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고성능 컴퓨팅 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그러한 그 인사이트를 얻는 데까지, 패턴을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나이브하게 접근을 한다면은 어떤 주어진 자료로부터 이 결론을 얻어내는 데까지 한 1000시간 정도 걸리는 그러한 절차가 있다고 한다면, 그 절차 자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반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겹치는 부분, 이런 걸 리던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줄이고 동시에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나가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1시간 또는 30분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서 그냥 컴퓨터한테 계산해 그러고 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왔더니 다 끝났네 이러면은 굉장히 기쁜 희열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